최해병 사건 조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핵심 피의자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다음 주쯤에 다시 소환할 계획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이 경로했었다는 주장을 두고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과 대질 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현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불러 15시간 조사를 벌인 공수처는 바로 이튿날 김 사령관을 다시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었습니다.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도 함께 불러 대질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단장은 김 사령관이 VIP, 즉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말을 전했다고 주장했는데 김 사령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일정이 조율되지 않아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공수처는 주말인 내일 다시 김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김 사령관 측이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며 연기를 요청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주 중엔 2차 조사가 이뤄질 걸로 보이는데 VIP 경로설 진위 확인이 핵심인 만큼 박 전 단장과의 대질 조사가 추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7월 30일 박 전 단장이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최해병 사건을 처음 보고할 때 동석한 해병대 공보 정훈실장도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대통령실 개입 의혹의 또 다른 고리인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 사이 통화 내용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 관리관은 사건 기록 회수 당일 이전 비서관으로부터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생긴 이첩 관련 문제점과 대안 등을 보고하라는 요청을 받아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유관리관과 이전 비서관 모두 군사법 정책에 관한 통상적인 보고였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공수처는 당시 보고서를 확보해 내용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SBS 여영규입니다.